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로블록스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로그울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구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그동안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달리는 게 무슨 키였지? 달리는 게 무슨 키였지? 잠깐만. 몸이 기억하지 못하나 지금? 아 X! 아 몸이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다. 머리에선 잊었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눌러봐. 스페셜을 대체한다고? 스페셜을 사는 건 또 뭐지? 뭔가 많이 추가됐네. 일단 제 스탯을 잠깐 볼까요? 내가 너무 까먹어서. 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이 있네요. 7억. 스페셜도 살 수가 있네요. 레벨은 1999. 포커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래 카구네인데 K 아구네라 돼 있네. 아구네? 좋아. 아구네. 제가 그리고 노로를 쓰고 있군요. 아직까지도 노로를 쓰고 있었어요. 변신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거? 됐다. 아 맞아 노로 이거 R버튼 기술 누르면은 주변 따라가서 아마 처리하는 거였을 거야 내 기억에. 그러면 이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 기술이 아니었나? 뭔가 다른 애를 공격하고 있나 이거? 일단 변신을 더 해보자. 1번을 끄고 2번 변신. 아 맞다 여러분 생각났네요. 노로 카구네 업데이트 이렇게 더럽게 해줘가지고 관뒀었어요. 기분 나빠져서. 맞아. 이래서 관뒀었어. 짜증나서. 자 어디보자. 나 이체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저기 안녕? 안녕. 얘는 지금 보니까 점프가 안 되네요. 아예 점프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억에 노로가 HP가 굉장히 많이 안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되게 생소하다 여러분들. 요거 공격하는 거랑 우와 혓바닥으로 그냥 한 번에. 하긴 근데 여러분 NPC를 못 죽일 땐 아니지. 예전에 할 때 무빙 같은 거 써가면서 보스도 잡았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되게 멀리 나가요. 그리고 F기술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 끌어오는 건가 이거? 나한테 끌어당기는 건가? 그것도 아니네. 아 평타가 와 이런 식으로 됐다고? 원래 이랬었나? 평타가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을 그냥 공격해버려 이렇게. 뭐야. 아 뭐야 보스야? 여러분 보스다. 잠깐만 나 에너지 달고 있는 거 맞아? 뭐야 얘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뭐야 얘 C버튼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아 뭐야 이거. 아 이런 기술도 있었나? 일단 여기서 공격하자. 담장 밖에서. 넘어왔다 보스가. 나 아예 피가 안 다는 수준인데 간지러운데? 이제 잡았다. 잡았어요. 없어져 버렸다 보스가. 아 보스였구나. 1250 플러스 얘도 같이 잡아볼까 여러분들? 조금 아픈데? 좋아. 조금 아파. 조금 아프긴 한데. 뭐야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어딜 도망가 일로 와. 나랑 싸워. 어딜 도망가. 조금 아프다. 조금 아프네. 좋아. 피 흡수해주면서 쭉쭉쭉. 근데 조금 아프다. 아프네. 많이 아프네 이거. 아 조금 아프구나. 그러네. 아 근데 이 정도로 업데이트가 되었다. 뭐야 말렙 찍어버렸다 여러분들. 끝났네? 요즘에 그러면은 대세가 되는 카구네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토를 잡아보니까 저한테 필요한 거는 약간 무빙, 빠른 무빙이 가능하고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천 바랍니다. 저런 거. 이거 옛날에 내가 썼던 기술이거든요. 이건 CCG 아닌가 근데? 아 얘가 익사인가? 맞죠? 익사가 참 좋긴 했어. 아유 깜짝이야. 저 캐릭터도 진짜 좋았는데. 얘 이름 뭐였죠 여러분들 근데? 타타라. 타타라 좋았는데 타타라. 저한테 한 대만 맞아보세요. 지금 세요? 아 반피 달아버리시네. 레벨을 그동안 내가 많이 올려놓긴 했구나. 그러면은
카군의 운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오랜만에 왔는데 에토를 무빙으로 혼자서 잡을 수 있는 캐릭터로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어디 보자 뭐가 있으려나. 에토 요시무라. 근데 원래 급이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SSS 플러스 뭐 이런 거 뭔가 안 보이네 그런 게. 어? 라이카네? 이건 처음 본다. 뭐지? 2억짜린데요? 지금 2억이면 제일 비싼 거 아니야? 뭐야. 아 2억 5천짜리가 있네. 에토 요시무라 이거 2억 5천짜리가 있고요. 그러면은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에토 요시무라를 가기 전에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칸이라고 써져 있는 거 2억짜리 요거 한번 가볼게요. 와우! 신기한 게 나왔는데?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내가 얘 때려볼게. 와우 멋있는데요? 뭔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아니네? RC가 적어서 지금 스테이지를 올릴 순 없을 거예요. RC가 지금 천만을 모으면은 두 번째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근데 천만을 오늘 모으기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 일단 기능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근데 일단 무빙이 가능하고요. 그거 좋아요. 움직임이 가벼우니까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평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타타라 좀 도와주실래요? 어 좋습니다. 방어 자세를 취해봐요. 오 좋아. 방어 자세 좋아요. 이게 지나가면서 훅 긁는 거네 이거. 어 이거 상당히 좋은데? 이거 뭐야 거의 쿨타임 없잖아. 왜 이렇게 짧아 쿨타임 이거. 뭐야 이거 무빙 너무 좋잖아. 이러면은 에토랑 싸울 때 딱 쓰고 미사일 쏠 때 다시 한번 써서 이렇게 방향 바꾸면 되거든요. 약간 오버워치 겐지의 질풍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진짜. 한번 진짜 실전으로 싸워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돌격기야? 이것도 돌격기야 여러분들. 와 근데 여러분 확실히 노로가 엄청 에너지가 안 달았던 거구나. 에너지 쭉쭉 다네 지금. F기술 한번 볼게요. 우와 뭔데? 어 아 이렇게 하면은 F기술을 쓰고 도망가. 아! 아니 타타라 날 잡으면 어떡해. 아직도 싸우고 있나? 아니 아까 노로로 할 때는 쉬웠는데 타타라가 안 싸워주니까 지금 좀 힘들구나. 그렇지 긁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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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잡고 긁고. 그렇지 이거지. RC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뭐야 벌써 12만 됐어 여러분. 근데 데미지 테스트 좀 해보게. 타타라 다시 한 번만 와주세요. 아 에토도 나왔네? 일단 에토 상대합시다 여러분들. 오 그래 무빙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비키세요 다다다닥닥닥. 아 나 뭔가에 잡혔다 방금. 우와 에너지 엄청 많이 달았어. 뭔가에 잡혔어. 아 약간 혼자 싸우면은 조금 되려나? 근데 아직은 조금 데미지가 약한 느낌. 확실히 익사로 잡을 때가 훨씬 좋았다. 무빙하면서 저 찌르기 기술이 진짜 좋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잡아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핫! 아이고! 아 교통사고 교통사고. 와 나 뭐에 맞냐 이거. 우와 잠깐만 유저한테도 맞고 사방에서 맞았다 방금. 우와 저 기술은 뭐지 근데? 잠깐만 저 전기 같은 거 날아오는 기술은 뭐지? 되게 세 보이는데요? 좋아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여러분들. 아 좋다 끝났어요. 어 근데 죽은 사람이 많네 은근히. 어 방어 모드 해봐요 타타라님. 그렇지 방어 모드. 확실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만. 어 요거는 좀 잘 들어가는데 노로가 확실히 좋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 기왕에 샀으니까 두 번째 형태를 볼 때까지는 이걸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CCG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CCG 한번 꺼내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오랜만에 들여다봅시다. 햄버거 먹는 CCG. 내가 아마도 익사였지? 맞네요 그쵸. 초록색. 레벨은 몇이었죠? 1739. 이것도 만렙 가까이 갔네. 얘도 5억 가까이 있고요. 그러면은 올빼미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여긴 레이팅이 있네.
SS 레이팅 있네요. 어디 보자. 아, 에토가 25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18마리를 잡았네요 지금까지. 아, 5억은 모여 있잖아. 올빼미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에토를 한번 건드리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 에토다. 제가 잡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거였나? 뭐야 반응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반응이 왜 이렇게 왜 넘어오잖아 이거 심지어. 뭐야 반응 왜 이렇게 빨라졌는데? 아니 뭐야? 뭔데? 깜짝이야 이씨. 반응이 이렇게 빨라졌단 말이야? 사실 R 스킬만 계속 써주면은 이대로 그냥 잡을 수 있거든요 에토는. 이게 바로 익사의 사기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마지막 여기서 죽었죠? RC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흡수되나 혹시? 이거 에토 시체 먹어야 되는데? 아, 자동으로 바뀌었대 여러분들.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됐나봐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에토 계속 잡는 거 좀 지루하니까 우리 시청자 대전 좀 보자. 자, 일단 경기장으로 갑시다. 아, 여기 익사가 또 있으니까 익사 대 타타라 구경하자. 타타라 선수 입장해주시고 익사 선수 입장해주세요. 저 안쪽으로.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익사 대 타타라 고! 좋아, 익사 지금 멀리에서 역시 뺑뺑뺑뺑 돌면서 공격하는 스킬 사용하고 있고요. 타타라는 반면에 돌진 스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익사는 빼면서 공격하죠? 타타라가 근데 좋은 게 저렇게 주변에다가 가스 뿌리는 게 있거든요. 계속해서 갉아먹을 수가 있거든, 피를. 잠깐만. 잡혔나요? 뭐죠? 왜 계속 맞아주죠? 뭔가 움직임이 느려진 타타라? 일부러 맞아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죠? 갑자기? 설마 에너지가 안 달고 있나요? 잠깐만, 일단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니, 에너지가 뭔가 안 단 느낌인데 아예? 달질 않은 느낌인데요? 아, 여러분들 얼라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편 돼 있었어요. 자, 일단 갑시다. 고! 타타라 대 익사 재경기 들어갔어요. 돌진 잘한다 타타라. 컨트롤 좋은데? 돌진하면서 주변에 연기 깔아놓고 지금 공격을 하죠. 근데 지금 익사 조종하는 사람이 움직임 빨라요. 지금 불 붙었어요. 근데 타타라도 지금 슬쩍 보였는데 반피가 달아있거든요? 그리고 R 스킬이 유도탄 같이 따라가는 스킬이다 보니까 타타라 지금 거의 다 에너지 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익사의 승리가 거의 100%로 보이는데? 게다가 익사는 에너지 관리 잘 됐거든요. 대박. 야, 이렇게 하고 딱 가방 드니까 왜 이렇게 멋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랑 연습 게임 한번 갑시다. 자, 좋아요. 준비 시작. 좋아. 그렇지, 유도탄 찔러주고. 아, 맞았나? 안 맞았어. 알기술 써주고. 좋아, 유도탄 좋아. 좋아, 피했고요. 좋아. 나 에너지 조금 달게 했음. 뭐지? 저 알기술 왜 나 안 따라오는 것 같지? 저 사람 거는? 저 사람 혹시 나랑 얼라이 맺어놨나? 뭐지? 나 한 대도 안 맞는데요? 얼라이 맺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닌가? 나만의 오해인가? 아, 저랑 동맹 맺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겼다. 아니, 이겼다가 아니고. 아니, 나랑 얼라이 맺어놓은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하면서 컨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역시 여전히 익사는 강하다. 노바.